국제 정치입니다. 얼마 전에 이른바 유력 일간지의 한 논설위원께서 네, 네. 뭐 지정학에 대한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요지는 네. 한국에서는 아무도 지정학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본인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이게 네. 문제다. 네. 그런데 네. 이충근 박사님은 이충근의 국제 정치를 통해서 지정학 얘기 계속하셨단 말이죠. 예, 네, 뭐 저 지정학 얘기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분의 칼럼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정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네. 그 지정학적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좀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정학이 조금 욕먹는 학문이 된 것은 그 학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놈이 이제 악용을 당했었죠. 네. 옛날에 이제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제일 발전을 한 나라가 그때 그 나치스하의 독일입니다. 네. 그 나치스하의 독일인데 그때 독일이 지정학을 그 막시즘을 깨는 도구로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독일의 지정학이 나치스의 그 팽창주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역할을 했죠. 네. 그것은 학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학문이 악용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도 지정학이 아주 많이 발전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독일 지정학을 배우다가 자기네 적용시키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레벤스 라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생활 공간이라고 번역됩니다. 생활 공간.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는 우수한 종족인데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나갈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뭐 그거를 주장하는 거지. 이제 우생학하고도 그렇죠. 뭐 또 연관이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독일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게르만 이 우수한 게르만족 속이 이 좁은 데서 살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 하는 그걸 이제 지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그 악의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에서 지정학을 공부하는데 이름을 geopolitics 이제 독일말로 geopolitics죠 그거 말을 쓰기가 이제 거북하다 그래가지고 political geography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21세기가 된 다음에 요새 그 지정학의 부활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올 정도로 이제 최근에 지정학 책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리적인 거는 잘 변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반도라는 이 사실 그리고 옆에 주변에 강대국이 많다는 사실 이거는 거의 주어진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뭐 하면 기분 서커스턴스죠. 기분이죠. 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동맹이라든가 또는 전쟁이라든가 평화라는 것이 이 지도를 보면은 아 이렇구나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학이 좀 너무 국제정치를 현실적으로 노골적으로 보고 뭐 영토 땅 따먹기라는 게임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뭐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죠 비난도 하고 그런데 국제정치를 현실로 보고 대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 국제정치는 지정학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 그 강의라든가 글의 지정학적 요인을 상당히 애써서 강조하는 예,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 신문 그 논설위원 한 분이 지정학을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 거기서 이제 뭐 지정학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는 것은 조금 뭐 없다는 네. 아닌데 소수가 있죠. 소수. 소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지정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국의 국가 전략이라든가 국가 안보 그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정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였던 걸까요? 그거 뭐라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감정적이잖아요. 그 지정학 그러면 나쁜 거라는데 이제 너무 몰입돼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정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그 지리학과 교수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뭐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도 오래 살았는데도 발음이 다 그냥 독일식 영어. 지오폴리틱스라고 네. 못하더라고 그 사람은 네. 그냥 게오폴리티크 그런 네. 게오폴리티크 네. 완전 독일식으로 발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거기 있는 미국 학생들도. 그런 걸 왜 듣니라고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그 제국주의적인 학문이고 제가 이제 전쟁론이라는 학문을 들을 때 뭐 어떤 한국 사람이 좀 비판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강대국이 약소국 때려잡는 학문인데 그건 뭐하러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반론을 주셨죠.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전쟁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프리점션을 가지고서 안 하는 건 안 되죠. 이게 제국주의 학문, 뭐 그거는 학문 자체가 제국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국주의적으로 악용이 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그 지정학이 국제정치 현실을 상당히 설명하는 데 좋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외교사나 세계사 공부를 할 때 지도책을 옆에다 펴놓고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그냥 뭐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지도책을 펴놓으면은 아 국경이 이렇게 해서 형성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국경은 그것이 형성된 이유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한반도 지도의 저 끝부분에 옛날 구소련 네. 지금 러시아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일 오른쪽 끝에 제일 네. 오른쪽 끝에 17km가 붙어 네. 있습니다. 예. 17km가 붙어 있는데 그거 지정학 모르고는 그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가 이른바 그렇죠. 부동항을 찾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그게 한교 그러니까 백두산을 기점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강은 압록강, 이리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이죠. 네, 두만강. 두만강에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돼 있어 가지고 그곳이 두만강이 동해 바다로 이제 나옵니다. 네, 두만강 하구. 그렇죠. 네. 두만강 하구가 동해로 연결되는데 거기 동해로 연결되는 부분서부터 거기 한 17km. 그러니까 마일로 11마일이라고 네. 이제 미국 지정학 책에 나오죠. 11마일이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하고는 이제 바다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땅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근데 그곳이 언제 붙었느냐? 1860년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붙은 지 백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거기도 이제 중국 땅이었고. 다 중국 땅이죠.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영국한테 진 다음에 이제 서구 열강이 와서 다 뜯어가는 겁니다. 네. 뭐 그냥 독일이 여기 웨이하이 웨이 뭐 뺏어가고 막 다 칭다오 다 뺏어가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연해주 700리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네. 연해주 거기를 연해주라고 그러죠. 연해주라는 뜻 자체는 바다의 네. 면에 있는 주, 주 그렇죠. 땅, 바다의 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고기를 그만큼을 뺐는데 네. 연해주 700리를 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하고 국경이 맞닿고 그리고 거기에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올라가면은 블라디보스톡은 뭐 우리 언젠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동방의 정복자라는 네.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컨커러 오브 더 이스트를 네. 러시아 말로는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왜 거기를 했느냐. 블라디보스톡은 그때 완전한 부동항이 아닙니다.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얼음이 떠다니기 네. 때문에 배가 못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를 딱 놓고 보세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그 러시아가 11마일을 17km 정도를 이 한반도랑 붙었다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그 바닷가 쭉 보면 지도책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평지죠, 평지. 네. 그리고 옆에는 다 산이고 개마고원 있고 그렇잖아요. 소련의 군사전략은 한 줄로 서서 돌격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탱크가 천 대가 한 줄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한 줄로 공격하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 통로는 목적이 뭔데? 원산 갖는 거예요, 원산. 한 줄로 그냥 이러면 원산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곧바로 내려오게 곧바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아, 그래서 소련이 여기를 갖다 붙여놓은 거구나 하는 그 회랑이라고 그러는 걸 회랑. 네, 복도, 회랑. 네. 그 한반도로 오는 복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한테 그 놈을 뺏은 것이죠. 지금 중국이 거기 낮은 선봉 개발에 가장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걸 다시 뚫는 겁니다. 그 러시아가 막아놓은 그거를 그 중국은 지금 동해바다로 나오는 데가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자유무역지대하고 낮은 선봉 뚫어 놓으면은 중국이 동해바다로 직접 나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경제도 그런 지정학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제주 해군기지 만드는 거 다 지정학이죠. 그걸 하게 되면은 이호도를 쉽게 지킬 수 있고 네. 우리 바다 저쪽으로 나가는 그 우리 배들이 우리가 이 무역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석유 사오는 길인데 그게 바로 골로 지나가거든요. 네. 딱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 해군들이 가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그 국제정치학 공부하는데 지정학이라는 변수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정학으로는 좀 나쁜 나라예요. 아주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고요. 그렇죠. 강대국 사이에 있고
한반도가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 일본이 보기에 야 이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딛고서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새가 날기 위한 횃대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점프할 때 네. 스프링 덜렁덜렁 할 때 그거 역할을 네. 해주는 거예요. 그냥 팍 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볼 때는 요걸 장악하면은 태평양으로 그냥 나가는 그 뭡니까 그 교두보가 되는 거죠. 하여간 서로 간에 일본을 향한 목의 가시. 그렇죠. 네.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요 한반도가 탐이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옆에 강대국이 많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뭐 오랫동안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학적인 분석을 못하면은 국가 대전략을 일단은 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무슨 그 뭐 우리가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그 아주 진하게 전략적으로 그냥 가득 찬 그 동네에서 우리가 그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지스함 얘기, 동해 바다를 네. 지키는 이지스함 얘기를 하시면서 한 척에 1조 원이다. 아, 그 배 1조짜리입니다. 네. 생각보다 꽤 비싸네요. 아, 근데 이제 경제학, 경영학적인 잣대로 국가안보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무기 가격 그렇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무기는 뭐 정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가 이게 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망치 하나에 400불이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국방부가 조달하는 망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황당한 물론 이렇게 그 뭐 좀 말이 안 되는 경우지만은 생각보다 무지하게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비행기들 이제 어느 마을을 가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A, B가 대도시이면은 멀어도 값이 비행기 값이 쌉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조그만 소도시로 가는 비행기 값은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거리가 짧아도. 거리가 네. 반밖에 안 되는데 뭐 값이 몇 배다. 수요가 없으니까. 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군인용 망치가 이제 비쌀 수도 있는 거죠. 아, 군인용 망치는 일반 망치랑 좀 다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농담을 네. 하자면은 군인용 바클, 미국 네. 해병대 바클은 맥주병을 탈 수가 있었어요. 아, 용도가 다양하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농담 삼아 한 얘기입니다만 무기의 경우는 무기의 경우도 이제 군용이 민용으로 쓰일 수가 있지 민용을 군용으로 쓰지는 않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여객기를 전투기나 전폭기 그렇죠. 수송기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송기가 나 이 폭격기가 여객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잉 747 같은 것들이 전부 원래는 이제 군용으로 개발했다가 이제 민수용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많이 가는데 이제 그 군인들이 민간인 제품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의 원칙을 따르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언젠가 이춘근 박사님은 가능한 한 최고 성능의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국가가 병사들에게 해야 할 의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가 이제 우리가 이 전략이라는 논리가 참 그 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저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역설이라고 네. 역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은 우리 민간인들은 뭐 일단은 피하죠. 우리 뭐 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피할 겁니다. 피난 가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피난을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이죠. 군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국가를 위해서 가는 건데 이 뭐 나쁜 말로 하면 죽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사람들 대통령이 함스웨이라고 그러죠. 네. 아주 그 막 그 이 그 나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 몽둥이 가지고 싸우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지금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사주고 이걸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는 것이 네. 그것이 국방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국방의 논리에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군인들한테 제일 좋은 무기를 사줘야 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전략은 역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고 평화를 지킬 수가 있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배한척이 1조 원이면은 좀 비싼 게 아니냐 이런 반론 펼치시는 분들이 많죠. 꼭 있습니다. 제가 그 이지스 함을 사오자고 그때 이제 한번 글을 썼더니 막 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이 무슨 군사 전문가냐 영국도 없는 그런 배를 우리 보고 사자고 그러는 그 사람이 저는 그때 이지스 값보다는 독도 값이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독도를 뺏음으로써 우리가 당하게 될 마음 아픔의 값과 저걸 사다 놓기 때문에 이제 독도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 편안함의 값 그거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싸냐를 가지고 결정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저는 독도가 일본한테 우리가 싸움도 못하고 뺏기면은 일본은 이지스함이 그때 뭐 여러 척 있었으니까 그거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 허트 당한 거가. 그래서 그 이지스함을 그거 사왔을 때 중국도 막 뭐라고 그랬어요. 왜 워낙 성능이 좋은 배니까.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누구랑 싸우겠다가 아니라 이지스라는 것 그 뜻이 방패란 뜻입니다. 네. 우리는 맞겠다고 사온 것이죠. 주변국들이 군사적으로 뭔가 불편해하는 거는 잘 샀다는 얘기네요. 역설적으로. 그것도 이제 국제정치가 네. 참 골치 아픈 거가 그게 시큐리티 딜레마라는 국제정치 개념이 있습니다. 네. 내가 방위를 하려고 사왔는데 옆에 있는 나라가 보고 화내는 거예요. 네. 내 방위하려고 사왔습니다. 그랬는데 야, 그 세상에 방위만 하는 무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큐리티 딜레마가 나의 안보는 남의 걱정을 분명히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마음이 다 그런 것이죠. 우리 장 박사가 나랑 적인데 네. 힘이 100입니다. 내가 지금 70이에요. 그러면 네. 나는 늘려야 되는데 100까지 한다며 끝이지 않고 110까지 늘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왜 네가 나보다 10이 더 세냐고 120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들 관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들이 균형을 한다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균형이 아니라 남보다 조금 세지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조금 세지는 거 세진 다음에 균형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죠. 네. 바로 국제정치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뭐 500년 더 지나고 1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 되고 지혜가 커져서 뭐 그럴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제정치를 이 운영하는 단위는 국민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국가라는 거는 국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뭐 한 살 때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애국자가 되고 그 나라를 네.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국민국가의 시대가 있는 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참 그 험악한 뭐 험악하다기보다도 야 이거 참 냉혹하구나 하는 그런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문입니다만 미국이 판매하는 전투기 전 세계적으로 같은 가격을 받습니까? 비슷한 가격을 받나요? 그거가 이제 뭐 비슷한 가격은 아니죠. 이제 뭐 옛날에는 거저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맹국 할 때는 이제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미국이 국방 예산을 다 줬습니다. 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주는 돈 가지고 국방 예산을 했을 정도니까. 아, 전체를요? 전체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우리 국방비를 완전히 우리 거로 한 거가 70 박정희 대통령 후반부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돈으로 국방비를 짠 겁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짜야 되는데 미국이 주는 거 가지고 짜는 겁니다. 그게 70년대 이후 78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국방 예산을 짤 수 있게 된 거가. 그 과거에는 국방 예산뿐 아니라 나라 예산 나라 예산조차도 네. 이제 미국이 주는 네. 돈 가지고 원조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국방 예산은 거의 100% 미국 거로 했고. 지금은 회계 연도가 1월 1일 기준이지만 6월 1일 기준이었던 게 불과 뭐 얼마 그쵸. 전입니다. 그 미국한테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원조를 얼마 할 것이냐 이게. 그렇죠. 확정이 돼야 국가 예산을 짤 수 있었으니까. 7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미국 예산, 그러니까 미국 예산이 자꾸 줄어가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 줄 때마다 이제 애통해하고 그런데 그래도 뭐 민간 부분은 우리 돈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를 했는데 미국 거가 다는 아니었어요. 근데 국방비는 미국 거가 다였던 것이 70년대에도 한참 들어온 때까지 이야. 국방비는 다 미국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훈련 받을 때, 그 삽이 있는데, 네. 그 이제 군인들 삽 들고 다니잖아요. 그 삽이. 미제였습니까? 미제인데, 나는 삽만, 나는 그 삽만 미제였는데, 네. 우리 그 1년 선배는 군복이 미제였습니다. 군복. 겨울에 그 추울 때 이제 입는 그 방한복. 그러니까 방한복인데, 그 그러니까 이제 정장으로 군복을 주는데, 네. 어제 그 미제 코트예요. 우리 선배는 키가 좀 컸는데, 야, 난 이것도 미제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복을 우리 거로 주질 못했던 시절이,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아주 늙은이도 아닌데, 네. 우리가 군대 있을 때도 미제 숟가락, 미제 삽 뭐 이런 걸 썼다는 그런 얘기죠. 야, 국방 예산 전체를 미국에 의존했다.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지. 그건 뭐, 네. 하여간 뭐 지금도 우리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전쟁 나면 탄약을 며칠 쓸 거냐 이런 얘기 하면은 네. 아 이게 미국이 도전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한국군 수요는 전면전 기준해서 사흘분에 불과하다고. 뭐 며칠로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군사 기밀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뭐 오랫동안 싸우기 힘들다는. 언젠가 이충근의 국제 정치에서 한번 제가 질문 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예. 이제 한국 공군이 미제 무기가 아니라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기로 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좀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겠네요. 예, 그 작년 6월 달일 거예요. 2015년 6월 그 무렵에 이제 우리가 그 공중급육이라고 있습니다. 공중급육이 네. 하늘의 주유소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있으면은 날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급유기가 날아가고 전투기가 가서 기름이 떨어지면은 연결시켜가지고 기름을 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주면은 작전 반경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착륙하지 않고도 계속 하늘에 떠 있을 네. 시간이 계속 네.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의 그 보잉사 거하고 네. 그 유럽의 그 에어버스사가 이제 둘이 이제 그 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능 위주로 결정을 했다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성능이라는 거가 이제 보면은 이제 성능이라는 건 기름을 얼마나 많이 씻느냐 그거 있죠. F-15라는 전투기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데 한 대 천억짜리. 그거를 기름이 절반 남았다는 기준으로 그 다시 집어넣어 주는데 그 유로 거는 22대를 넣어줄 수 있고 네. 미국 거는 18대를 넣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18대 22. 그러니까 이제 22를 택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만 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기분이 좋을까? 당연히 나쁘겠죠. 동맹국인데 왜 우리 거 안 사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무기는 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공중급유기는 집중 공격을 받을 겁니다. 다른 나라. 왜? 그거는 네. 우리나라 공군력을 훨씬 강화시키는 거 강화시키는 거니까. 근데 집중 공격을 받아서 다 추락했을 때 급유를 해줄 나라가 유럽이냐 미국이냐 한번 따져 보세요. 미국이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뭐 미국은 천사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우리 거가 네. 프랑스 저 에어버스가 뭐 추락하면은 자기 거 뭐 빌려주고 그럴 거라고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이 연습기를 삽니다. 연습기. 네. 뭐 수백 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연습기를 잘 만듭니다. T-50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비행기를 이제 만들죠. 물론 동남아에 수출한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고 100% 우리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만드는 T-50이라는 기종은 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로키드 마틴 기술 가지고 만들죠. 근데 미국이 그놈을 몇백 대를 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만약 그 네.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몇백 대 파는 것보다 훨씬 조금이에요, 그 돈이. 근데 그때 우리가 미국 걸 사줬다면 지금 미국한테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거 사라, 동맹이니까. 우리가 네 거 사주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지금 거기 이제 같이 붙은 거가 스웨덴의 사브라는 비행기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거는 보잉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네. 이제 연습기인데 뭐 성능은 우리 거 좋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능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만약 미국이 그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브 기분 나쁘다고. 어, 뭐 성능이 그게 좋다 뭐, 그래버리면 뭐 할 말 없는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맹 간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런 거 뭐 돈 18대 20이 예를 들어서 절반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모르는데 18대 20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더 기분 나쁜 거는 그거 결정 나서 얼마 안 되는데 일본이 다 미국 걸 사버린 거예요. 네. 일본이 다 미국 걸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시장에서는 유럽 거가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 없는 나라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압도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데 동맹이고 그런데 동맹이면서도 그걸 사는 거가 이렇게 합리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 군사 전략이라든가 무기 체제는 순수한 그 경영학적 합리성만 가지고 하는 영역도 아닌데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데 뭐 그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공군들한테 그거 잘한 거냐 그랬더니 좀 뭐 이렇게 그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높은 분들을 뭐 제가 뭐 솔직히 네. 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뭐 물론 이제 군인들은 뭐 이렇게 민간인 전문가들이 결정 주는 거 결정해 주는 걸 쓰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이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저랑 뭐 공부 같이 한 최정철 박사라고 저 그 국방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의 박사 논문이 이제 무기 수출의 정치학입니다. 네. 그 한마디로 뭐요 그랬더니 그거는 경제학이 아닙니다가 그 사람 답이었어요. 그렇군요. 경제학이 아닌 것을 자꾸 경제학 논리로 풀려고 하면 그쵸. 언젠가는 우리가 그쵸. 경제적 대가가 아닌 군사적 정치적 대가를 그쵸. 치러야 한다고 거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일본이 뭐 그 계산할 줄 몰라서 미국 거 샀겠습니까? 일본이 국가안보 위기에 처했을 때 결정적으로 도와줄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걸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좀 뭐 호주가 이번에 뭐 이 일본 잠수함 안 사고 프랑스제 사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건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이충근의 국제정치 오늘은 지정학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기의 가격 등등 여러 가지 문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무기 가격은 하여간 그 전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탱크 한 대가 자동차 300대 네. 그리고 군함은 한 척에 이지스함 같은 건 1조 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 3조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군함은 말이죠. 작전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지금 워낙 무기가 좋잖아요. 네. 그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DDG-1000이라는 군함이 새로 나오는데 걔가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는 거 돼갖고 이렇게 바다에 색깔 칠합니다. 네. 서해 바다 전체가 안전한 곳으로 나와요. 그 배는. 그 한 대로. 그러니까 네. 그 한 대가 갔는데 얘가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네. 근데 서해 바다 거의 전체가 그 배가 왔는데 걔는 누구한테 총 맞을 염려 없이 안전하게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스텔스거든요, 그놈이. 그러니까 서해 전체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군함하고 그냥 뭐 중국에서 300km 바깥에 여기서 몇백 킬로 바깥에서 요 조그만 데서만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는 배하고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짚어볼 수 있는 곰곰이 생각해볼 여지가 그래서, 많은 네, 그렇죠. 그 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 전략 농공부할 때 논쟁을 많이 해요. 좋은 비행기를 조금 사오는 게 좋냐. 네. 예를 들어 3천만 불짜리 10대를 사오는 게 좋냐. 그럼 3억 불이죠. 네. 3억 불짜리 한 대냐. 1억 불짜리 세대냐? 예. 아니, 그건 이제 너무 과. 네. 그러니까 3천만 불짜리가 옛날에 아주 논쟁할 때 제일 비싼 거가 3천만 네. 불, 싼 거가 500만 불짜리가 있었습니다. 네. 500만 불짜리 6대를 사오는 게 좋냐? 3천만 불짜리 한 대가 좋냐? 그 가지고 막 논쟁을 했는데 네. 그 로또학이라는 사람이 답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다 사오면 된대요. 둘 다 다 사오면 된다. 그게 이제 네. 전략은 경영학이 아니다는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분야를 자꾸 경제학으로 재단하려고 하면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그렇죠. 우리를 덮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그거 못 써요 그런 것은 저는 네. 그런 군사 전략적인 언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